학교법인 업무 담당자로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법인, 지역사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찾아오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 인정받고 각자의 삶이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불교학과 18학번 최승재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학교법인 원창학원에서 법인 사무국장으로 있으며 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1교당 청년회 교도이면서 현재 원불교 청년회 부회장이고 중앙교구 청년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원창학원은 1946년 모태인 유일학님에서 중등부와 대학부로 나뉘어 운영되다가 해방 이후 대학부는 원광대학교로, 중등부는 원광중학교로 설치 인가를 받아 시작되어 현재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3대 사업인 교화, 교육, 자선 중 원창학원은 교육 부분에서 사회와 소통하는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공산 남궁문 전 총장님께서 교도로서 원불교 공부를 젊을 때부터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원디대는 일하면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며 추천해 주셔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으로 학사 편입학을 하게 되어 4년 과정을 2년에 마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웠지만 원디대에서 원불교학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수업은 주로 퇴근하면 집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부하고 점심시간에도 틈틈이 컴퓨터와 모바일을 활용해 공부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법당 교무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지도교수님과 사이버 질문방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면서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거의 구조나 체계, 내용, 역사 등을 배우는 선거 과목이 기억에 남는데 관심 있는 선거를 불러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과제를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프라인 현장에서 우연치 않게 담당 교수님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과 공부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셨던 경험이 있어서 이 성과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원불교학과를 다니면 마음공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자격 취득을 위해서 지역 캠퍼스를 방문해서 특강과 세미나, 시험 등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한마음 대축제를 참여했는데 전국에 있는 학우들과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인 정신을 갖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법인 원창학원은 원불교 개교 정신을 구현하고 과학과 도학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건학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철학이 원불교이기 때문에 출가자인 교무님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불교학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마음가짐이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KCRP라는 7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위원회에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이웃 종교 청년 지도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교단 대표로서 원불교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소개해주면서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교육발전 유공 표창은 교육부 장관 명의로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 표창입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인사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사학법인의 책무성 강화에 모범이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서 받게 되었습니다. 대종경 선회록 영보도국장 20절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스러운 사람 둘이 있나니 하나는 제 힘으로 제가 살아가는 사람이요 둘은 제 힘으로 남들까지 살려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법문이 제가 살아가는 표준으로 삼고 있는 법문입니다. 원불교학에서 공부한 가장 큰 중심이 마음공부인데요. 마음공부에서 배운 대로 알아차리는 마음공부를 해서 깨어있음을 느낄 때 그리고 매 순간이 감사생활이고 모두가 은혜입니다를 느껴서 마음공부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직무교육 차원으로 입학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인이라면 삶을 살아가는 철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입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원광 디지털 대학교는 인생의 마중물입니다.
물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마중물처럼 저의 경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원불교 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게 해서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원광 디지털 대학교는 인생의 마중물입니다.